경기도 지사를 하고 계셨어요. 그 군정시대 때, 이제 8.15 돼가지고서 우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군정을 시작할 때에 경기도 지사로 쓰려고 들여온 군인이라기보다 군인은 군인인데 이렇게 행정할 줄 아는 이제 군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경기도 지사를 미국 사람을 시켰는데 얼마간 하다가 이제 이걸 한국 사람으로 이양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저의 외조부를 선택을 하셨는데 미국 사람으로서 경기도 지사를 하던 사람이 저의 외조부 외할아버지하고 친구랬었대요. 미국에서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경기도 지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그 통역 관계 뭐또 이렇게 연설할 때에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외조부께서 그런 일을 하셨대요. 그래서 군정을 이제 끝낸다고 할 때에 그분이 그 미국 그 지사로 군정 시대 때 도지사 하던 경기도 지사 하시던 분이 아마 저희 외조부를 갖다가 추천을 한 분이에요. 예, 그래서 경기도지사직을 하시게 됐고 그때 회현동 살고 계셨는데 피난을 가시려고 경기도지사 이제 차가 와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싣고 그리고 한강까지 나갔는데 한강에서 그 헌병이 이런 경기도지사를 하시는 이런 분이 가시면 안 됩니다. 그러고서 그 헌병이 돌아가시라고 자꾸 그래서 할수 없이 안 보내니까 딱 맞고. 근데 나중에 뭐그 헌병이 빨갱이랬었다는 말도 있고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지령을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그 자가 뭐 총살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. 그런데 그래서 한강까지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. 돌아오시니까는 회현동 집으로 돌아오시니까는 벌써 그 회현동 그쪽에 거기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등등이 저쪽 그 언덕 위에 있는 집에 경기도지사 하시는 구좌옥씨 내가 산다는 걸다 알아요.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는 뭐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오니까는 벌써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냥 주로 그 시장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그냥 벌써 집으로 들어와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야. 옷도 가져가고 뭐 전부 그러니까 다 그냥 아주 박살이 됐어요. 벌써 집은 그러니까 뭐 거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누화동이로 다온 거예요. 그 식구가. 식구가 아마 다 하면 막 10명도 넘을 거예요.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, 우리 집은 좀 작은 집이지만 하여튼 우리 집에서 살고 계시다가 이제 납치당하신 거죠. 그래서 쟤네 집으로 오셔가지고,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, 아마 한 도주, 석주 정도 계셨어요. 계셨는데, 갑자기 그냥 낮에 그 정치 보이부라고 집사를 한 두댕가세대 가져와가지고서는 그냥 납치가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정치 보이부에서 그냥 내가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. 난 그때 대학생이고 연대 다니고 있었는데, 갑자기 그냥 대문을 갖다가 그냥 막 그냥 백기를 차고 그냥 흔들고 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대문을 내가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냥 한 여섯, 일곱, 여덟 명은 그냥 정치 보이부 자들이 권총 차고 이런 자들이 그냥 왁 터뜨리더니 구자욱씨 나오라고. 그러니까 그 외조부께서 그 건너방에 계셨는데 뭐 나오시더라고. 내가 구자욱이라고. 그러니까 그냥 뭐 저게 뭐
지갑 차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차로 들어가서 앉히시고 그러고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. 한참 후에 우리가 그런 이제 끌려가셨는데 추록에다 타고 끌려가셨는데 또 나중에는 그 추록 가지고서 오는 게 이제 이북에서 이제 추록 가지고 가는 것 추록에다 타고서 가는 것이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맞을 그런 확률도 있고 그래서 산속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북으로 데리고 가시는 동안에 원래 그 발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 6.25 전에도 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그냥 강행군을 갔다가 그 자들이 하다 보니까는 걸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지치고 지쳐가지고서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셨고 그 같이 끌려가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매장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 신문에 났어요. 그런 소식이 조금 신문에 났던 걸 제가 봤거든요. 네.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명예 회복이라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좀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분들을 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라도 좀 도와주는 무슨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좋겠고요. 네. 네. 그래요. 남북자 관계는 더 진전도 아무것도 없고 더 도리어 뒤로 물러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려는 이북하고의 뭐 공존 화해 뭐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한 납북자들은 계속 희생자로 이렇게 남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요.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를 키워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잘 장성해서 살고 있습니다. 6.25 때 납치당하셔가지고서 참으로 뵙질 못하고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 하루라도 할아버지 잊은 적이 없습니다. 아무쪼록 천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이 세상의 일들 다 이루시고 편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들은 그래도 이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하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 몸도 많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국에서나마 편안히 그리고 아주 장수하시는 그런 생애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